11년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역시 데뷔 때. 그쵸. 예. 데뷔하자마자 그 히트곡이 생긴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오히려 딱 데뷔했을 때는 좀 조용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다가 그 제가 이제 신인 때는 좀 여기저기 또 노래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노래를 하러 다니면서 진짜 어느 날 한 몇 개월 있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날이 너무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네. 스타가 돼 있는 거죠. 아, 스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이제 제 이름하고 그 노래를 되게 그 기억을 첫 번째 히트곡이 뭐였죠? 해줄 수 없는 일. 곡하고 바보. 바보. 아, 그게 동시에. 원래 바보는 그 홍보를 했던 노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앨범에 있었던 노래인데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그냥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셨었어요. 네. 와, 해줄 수 없는 일. 네. 진짜 이렇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네. 그래도 가수 박효신의 이제 존재감이 서서히 네네네. 네. 아, 그때 그 묘한 느낌, 신기하기도 했던 그 느낌. 정말 많이 신기하고 네. 놀랬죠, 제 스스로. 그치, 이렇게. 못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아, 그 고마웠던 동료 두명 꼽으라면은 거미하고 린 네. 뭐예요? 아니 다른 분들도 진짜 많은데. 많지만 이제 두만 꼽으라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래도 뭔가 조언을 구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뭐 놀고 막 이렇게 즐기고 막 그런 친구가 아닌 되게 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든거나 좀 고민되거나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정말 마음 터놓고 편하게 언제든지 제가 어느 시간대도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런 네. 친구가 있다는 건. 네. 네. 입대하는 마당에 그동안 사귄 연예인이 몇 명 이상 근데 몇 명이었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큰 스캔들은 안 터졌었었죠? 네. 잘 막으신 거예요? 저 되게 조용하게 네. 있었어요. 아. 네. 그 중에서 연기자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나요? 네. 그렇군요. 네. 가수는 같이 듀엣도 하고 그런 기분인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연예인들에게 이제 다 이제 나 군대 갔다 온다 이렇게 전화할 사이는 돼요? 아니면 뒤도 안, 뒤꿈치도 안 보는 사이인가? 아니, 근데 보는... 저는 예, 뭐 이렇게 되게 편하게 지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지. 네. 사랑 끝나고도 뭐, 날씨 좋다. 뭐 이러고 나 군대가 네, 이런 저는 건.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죠. 그게 뭐 쿨한 거야, 그쵸? 그죠. 그거는 네. 사귄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야. 괜히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끝나면 딱 안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뭐 소식을 계속 들을 테니까, 그쵸? 네. 그게 참 싫죠. 그쵸.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소식도 들리고, 그 네. 사람도 보게 되고, 이런 거. 마주치게도 되고. 그렇지. 마주치면 네. 어떻게 고개 확 돌려요? 그냥, 근데 저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또 되게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노래에 녹아나는 거죠. 많이 녹아나야죠. 그래야 잘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조금 쉬어갈게요. 네. 오늘 눈 예보가 있어서 네. 특히 이 노래를 더 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눈의 꽃. 눈의 정말 네. 박효신 씨의 이 눈의 네. 꽃은 다른 눈의 꽃이랑 달라요. 앞에 조금만 네. 라이브로 불러주시면 네. 제가 오버랩을 할게요. 아, 그래. 예. 이런 거 참 예. 많이 하시는데. 네,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요, DJ. 자.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에 그대와
박효신 씨 눈의 꽃 들으셨어요. 최금화 씨가 역시 박효신 하면 눈의 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천상의 목소리. 가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 이렇게 지갑에 껴놓고 다니면 힘이 나겠네요.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요. 5888님이 네. 이 남자 군대 보내기 싫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이혜진 씨가 이번 공연에는 T자 앞으로도 많이 나와주세요. 아, 저 T자 무대 바로 앞이거든요. 아, 혜진 씨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예, 예. 어. 네. 그러니까 요번 공연이 12월 19일 날. 네, 12월 19일. 예, 오후 6시. 6시. 근데 네. 표는 20분 만에 다. 네. 참 기분 좋겠어요. 자, 정말 네. 박효신 씨 오늘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래서 대장에게 온 그 고릴라 댓글이 네. 몇 개인가 5천 개를 불렀죠. 네, 5천 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으세요? 네. 진짜 그럴까? 네. 자, 발표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왜요? 6,800 개 왔습니다. 아마 그 전에까지 온 것까지 합치면 어마무지한데 자주 감사합니다. 예쁜 이 사인이 든 CD를 여러분께 세 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 좋은 선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효신 씨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네. 정말 아쉬운데 네. 정말 그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초대해 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정말 응원할게요. 아, 그리고 이 추운 날 네. 이 추운 겨울에 네. 군대를 가시니까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짠한데요. 그만큼 네. 네. 이렇게 우리의 힘을 모아 힘내시기 바래요. 네. 그럼 열심히 예. 알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우리 박효신 씨 끝으로 우리 애청자 네.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떠나니까. 네, 오늘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노래도 한 곡 부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예. 아 다음에 정말 건강하게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에 파트 2 앨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효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힘들으시오. 저 일용의 위호 체퍼다에서 준비한 12월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특별한 라텍스 베겔에서 라텍스 매트리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보양온천 이용권, 온도보도에서 얼티밋 화이트 세트 식사권, 스마일 라텍스에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고품격 홈스이블 규수방에서 침구 세트, 화가자의 명각